15장. 1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8절부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 중요한 건 내 아들은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은 돌아온 아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돌아온 아들. 오늘 소개 말씀은 돌아왔던 아들은 나갔다는 얘기예요. 나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다시 말해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그 재물이든 욕심이든 아버지보다 재물이든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이 사람은 언제나 재물이든 욕심이 있어. 그래서 이제 다 커서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 커지니까 내 몫을 주셔 해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곳 멀리 멀리 가서 다시 말하면 그 돈을 가지고 파티도 하고 또한 즐겁게 말하면 향락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에 다시는 아주 심한 다 가뭄이었어요. 가뭄이 와서 그러니까 돈 떨어지고 가뭄이 오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 다 떠난 데나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육신 약해서 병이 들었어요. 그저 먹을 사니까 그 농부한테 가서 간청해서 그 결국은 이럴 수 있는 곳으로 된 돼지 먹이야. 돼지를 먹이고 가서인데 돼지 먹이도 없어. 하도 가뭄이면서 돼지 먹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돼지를 먹이를 먹어서 자기 신세를 체험해. 과거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함께 있을 때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어. 아버지를 떠나면 즐겁고 참 만들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배는 고프고 참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결국은 내가 내 욕심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떠났다. 결국은 돌아가서 종으로서 살아온 아버지께 났다. 그래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미 돌아갈 걸 알아. 돌아갈 걸 매일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면 갈 거 그 뛰어나가서 아들의 그 돼지 냄새 난다고 더러운 옷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끼얹고 키질래.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 그래도 살아 돌아왔다. 갈 때는 죽음으로 가더니 이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환영하고 종료령에 불러서 제일 좋은 옷과 또 다시 말하면 샌들을 신을 가지고 반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서 내 밭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 말하자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 뭐냐?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등지고 나갈 때에 그런 죄를 겪고 그런 비참한 사람 되며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떠나냐? 세상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야, 물질. 응? 돈, 물질. 그냥 돈, 물질이 아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돈은, 돈을 사랑함이, 그냥 돈이라 그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돈을 위해서 열심을, 그런 마음을 품으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은 슬프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 오늘 세계에 다시, 교회도 물질 때문에 목자가 타락하고, 또 물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물질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물질 때문에 나라와 나라 싸우고, 이게 물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그러니까 말해보려면 하나를 싫어하면 하나를 사랑하고 어? 한 사람에게 봉사하면 한 사람에게 결국은 멸시하고 그래서 그러면 두 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이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상속하면 되지 여러분 그 에서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되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과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 단순한 식물 때문에 자기 장자의 상속권을 팔아버렸어. 그 후에 그가 축복받으려고 다시 했지만 눈물을 냈지만 결국은 받지 못했어. 그러면 이게 에서는 또 아버지 에서를 통한 알지만 그가 장자권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는 에서는 다시 말하면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롯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천사가 이랬어. 이 소돔 고모라가 음란하고 하나님의 등지하고 다시 말하자면 이 종을 동성연애하고 하나님께 멸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해서 롯을 잡을 때 너희들 이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라 이 성이 멸망할 때 그 롯의 처가 그 소돔 고모라 세계 자기 집 자기 재산이 탐내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소금 기둥에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일지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을 거 없고 정말 물질에 대해서 탐하게 되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 젊은이가 결국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지만 순간적으로 즐겁게 살고 지고왔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불안했고 거지가 됐고 결국은 돼지 같은 인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돼지 같은 인생입니다.
돼지 같은 인생이 됐을 때 그래도 그가 회개하는 거. 내가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저 지금 내 입장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도 나보다 훨씬 난데 이 꼴이 뭐냐? 아버지에게 죄를 졌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가 돌아야 된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는 못 돌아가지 못해. 회개. 사실 이 성경 회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죄를 감추는 자는 말하자면 용서함이 없다. 자기 죄를 잡아서 자기 죄를 감추는 자. 그러니까 자기 죄를 컴패스하고 자기 죄를 컴패스하고 자기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 자비를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하나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는 한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저도 근래에 참 은퇴해가지고 사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절실히 느낍니다. 아주 겉은 점점 빼고 아주 저건데 보면 그 뒤에 보면 물질이라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하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회개. 기독교는 회개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0절처럼은 회개하라 천국이 크거다. 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회개를 외쳐봅니다. 그게 우리는 기독교는 회개죠. 회개는 뭐냐? 이 거룩함을 얘기한다.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거룩해지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된 게 없어. 회개된 설교 없고 전부 설교를 하면 물질. 이게 축복이야. 물질 축복을 향해서 회개했을 때 여기에 거룩함 속에 영생이 있는 건데 교회에서는 맨날 축복 축복해서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요새는 기독교는 이게 근본적으로 왜? 성경 66권 창세기도 요한께서 회개야. 그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소망이 없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자비를 받는 하나님 자비. 자비만 하나님의 측은함을 여기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했어. 아버지,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졌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말하면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얼마나 자칫한 회개입니까? 아버지 그 말을 들을 때 야, 너는 죽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죽은 거야. 알겠어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죽은 겁니다. 전선질이 끝인 거야. 은혜의 질이 끝인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생명의 질이 끊은 거야. 그 죽은 자야. 죽은 자인데, 네. You are alive. 다시 말하면, 와서 아버지에게 연결됐을 때, 살았다, 이게 살아났다, 이게. 그러니까, 회개에서, 다시 여기서 거룩합니다. 거룩하면, 여기서 이제는 이 성경에 보면,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 그 아들이 뭐냐? 지금 우리 돼지 냄새나. 아, 여튼 그 옷이 찌들찌들해서. 지금 아버지에서는 기술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 초월한 거예요. 응? 초월해서 저 아들에게 그러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는 거야. 에? 목욕. 냄새, 세상의 냄새, 돼지 냄새. 예? 짐승 냄새를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오면은 세상의 냄새, 돼지 냄새,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 우선은 그것을 제거를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이거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한번 나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절대 멸망이 없다고. 성경에 보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데, 믿는 자는 게 뭐냐, 예수 앞에 나와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냐. 새로운 다음에 거룩한 옷이.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그 옷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옷에 대해.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옷과 겉옷을 입어. 그 옷을 안 입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보면 21. 그 천국 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주님 와서 뭐 너 여기 어딘지 들어왔니? 예복도 안 입고 저 묶어서 어둠 데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다. 옷은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혔다. 그 가죽 옷은 희생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의 옷. 그러면 만약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을 얘기했다. 그 상징적인 얘기라고. 그럼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고 그 피로서 다시 거룩함 되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짐승같이 살던 우리 냄새는 세상에 속하는 게 다 죽고 없어지고 새롭게 바라 우리는 시승을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어요. 피 묻은 옷, 그 이슬. 그래서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피 묻은 거 깨끗이 다 가요. 요한 계시록에 한 장 우리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영생을 말해요. 뭐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 뭐 물질을 만든 거, 이 세상의 물질을 먹고 사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옷하면 아 예수에 대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옷을 두 가지가 옷이 있어. 영어로 말하는 저 garment of salvation 61장. 그럼 6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이게 상당히 이게 은근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61장 10절 후반절을 보면 10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자기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단장인데 이게 뭐냐? 구원의 속옷과 겉옷이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다섯 처녀는 바로 구원의 옷과 겉옷을 입었다니. 구원의 옷은 여기 영어로는 저 garment of salvation 이랬어요. 다음에 구원의 옷,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옛것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그리고 겉옷은 여기 같은 영어로 보니까 the robe of righteousness, 의의 옷이. 의의 옷은 뭡니까? 행함의 옷이. 행함. 뭘 행함?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야. 십계명이 왜?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십계명 완성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율법을 완성해서 그 십계명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폐하는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완성케 하고 왔다. 그러니까 십계명. 그 십계명은 이제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깨서 탐내지 마라. 예? 내 이웃을. 뭐, 이 등등 열 가지 있어. 그거는 모든 율법이에요. 그것만 다 한다면은, 그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살네, 말씀. 그래서 야 오늘 영어로 때 여기서 뭐를 내냐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walk in 그 말씀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야. 건드는 것은 하나 행함이야. Walk in the old way God gave you.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모든 것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또 알았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근데 그 말씀의 기초는 뭐냐 거기에 십계명에 가르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례 행치를 안 말이야. 사랑은 무례 행치하는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만한 이 회개하면 거룩합니다. 여기에 겉옷과 속옷 요거는 의의 옷이고 요거는 구원의 옷이야. 그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냥 추석 오는 거라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은 교회인이 교인이야. 그러나 진짜 교인은 여기에 속옷과 겉옷을 입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거룩함.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되실 때 하나님 앞에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찬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 자기가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거룩이나 설교를 못해. 때문에 그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거룩을 위해서 한 말이야. 왜? 그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 거룩하게 되냐. 그 기독교 하심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옛 것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써 씻음 받고 거룩함 속에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레위에서 내 애굽의 풍속이나 가난의 풍속을 세상껏 담지 말라. 어제 거룩함으로 결국은 너희 가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룩함 속에 뭐냐 여기에 이제 신을 시켰다. 신은 복음이야. 예수로 무장을 게 우리 가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면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줬다. 반지는 뭐냐면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반지는 상속. 상속.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의 증표면서 넌 내 아들이야.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냄새는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 속에 상속권을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말하는 이 탕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탕자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되고 내세에 대한 뭐라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탕자에 돌아온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리하고 우리도 정말 진정 그
내가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단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서 단 천국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소망껏 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